안녕하세요. 건담홀릭 야이스입니다.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HG 마스라워를 준비해봤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.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7점 주도록 하겠습니다. 뭐 솔직히 스사노우에서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. 거의 뭐 베이스 기였던 만큼 상당히 닮은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. 오히려 스사노우에 적용되어 있는 기믹이 이쪽에서 빠진 경우가 대다수입니다. 원래 그건 기체 설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하지만 뭐 고정성 부분이나 가동률적인 부분, 뭐 어느 부분이나 크게 바뀐 점이 없고요. 뭐 기존의 그 HG-00 관련인 만큼 어느 정도의 가동성은 잘 움직이는 편입니다. 거기에 뭐 스탠드도 부속이 되어 있는 등 좋은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스사노우에서 크게 바뀐 요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예, 7점이라는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해당 제품 정보 보도록 하죠. 발매는 2009년 12월 10일, 가격은 1500엔. 특이사항으로서는 이 카타기리의 걸점 보브슈트의 기믹을 충실히 HG로 재현했다고 하고요. 빔 무장들을 비롯한 각종 이펙트 파츠들이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해당 기체 마스라워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. 네, 어헤드 근접 전투형 어헤드 사키가게의 뒤를 이어 이 미스터 무사도가 탑승한 전용기입니다. 과거 유니온 시절부터 절친한 동료였던 빌리 카타기리에게 직접 부탁하여 완성을 했습니다. 본래 마스라워는 지구 연방군의 차기 주종 고비슈트 후보 중 하나로 설계된 이 어헤드의 바리에이션이었지만 미스터 무사도의 건담에 대한 증오의 복수심, 이 무인으로서의 왜곡된 승부욕 때문에 차기 주종 고비슈트로서의 설계 및 개발 플랜을 버리고 전사해버린 예프와 데릴다치와 데릴다치의 오버플래그를 대대적으로 개조해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HG 마스라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스사노우의 베이스가 된 이 마스라워입니다. 원래 설정상으로는 이 마스라워가 한번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이 마스라워에다가 이제 강화를 막 하고 개조를 해서 완성된 기체가 이제 스사노우인데 제품상으로는 스사노우가 먼저 나오고요. 이 마스라워가 스사노우 다음으로 나오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제품 자체는 솔직히 이제 마스라워가 됐지만 이 스사노우에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. 이 스사노우, 마스라워 모두 다 공통적인 사양이라 할 수 있는 이 슬림한 이 외형, 플래그처럼 슬림한 느낌, 거기에 이 사무라이 느낌이 나게 하는 이 독특한 장갑의 형태, 특히나 이 머리 조형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. 뭐 외형만 봤을 때에는 뭐 스사노우와 큰 차이가 없는 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다만 이제 색상이 흰색과 검은색의 조합이었던 스사노우와 다르게 마스라워는 이 검은색과 빨강색을 메인으로 이렇게 색조합이 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색분할적인 면에서는 이 가슴 부분에 이 주황색 스티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파츠 분할로 이렇게 깔끔하게 다 구현들이 되어 있는 뭐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. 머리 뒤로는 네, 그 기믹에 사용하는 리드선 이렇게 또 노출이 되어 있고 허리 좌우에는 이 유사 태양로 달려 있는 스러스터 기믹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. 원래 스사노우 같은 경우에 이 스러스터 부분에 이 부분을 또 각종 무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브암처럼 또 전개가 가능하지만 이 마스라워는 그러한 기믹도 없기 때문에 그냥 회전만 가능한 뭐 이러한 형태로 또 조형들이 되어 있고요. 또 스사노우와 마스라워 둘 다 공통적으로 이 독특한 발 형상. 마치 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이 까치발 들고 있는 막 이러한 느낌이 드는 독특한 이러한 발 형상 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관절이 지금 약간 살짝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데 살짝 난이도가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. 스사노와 동일한 아주 독특한 이러한 조형들 그대로 잘 살린 뭐 이러한 외형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무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GN 빔사벨이 두 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. GN 빔사벨은 이 양쪽 다리에 있는 이 사이드 이 스러스터 내부에 이렇게 빔사벨 손잡이가 수납이 되어 있고요.
자, 간단한 조인트 형태로 돼서 안쪽에 수납이 되어 있고, 이 수납대 손잡이 부분에는 각각 빈 파츠를 또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짧은 빈 파츠 그리고 이제 긴 빈 파츠 또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, 짧은 것을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, 또 긴 것을 이용해서 또 연출을 또 해줄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각각 두 자루에 이렇게 빔 사배를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. 짧은 쪽이 부하 이름에 딴 다릴, 또 긴 쪽이 하워드고요. 다릴이 이제 오른손, 하워드가 왼손에 장비가 됩니다. 이 두 자루의 빔 사배 이런 식으로 연출해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. 뭐 극중에서 별로 활약성으로 나온 건 없지만 가슴 부분에는 몰드로 GN 발칸 또 구현이 또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머리에는 이제 이 빔 차크람이 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. 아, 잠시 파츠 좀. 네, 스사노와 동일하게 머리 요 뿔 부분 요 윗부분에 파츠를 클리어 파츠를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으로 빔 차크람 이것도 똑같이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. 클리어 파츠로 사출이 되어 있고요. 참고로 원래 실제 제품상에는 색깔이 없는 투명한 클리어로 구현이 됩니다. 저희는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있지만 실제 제품상에는 투명 클리어 파츠로 이렇게 빔 차크람이 구현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네, 여기까지는 이제 스사노랑 뭐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, 스사노의 시스터 이 트라이퍼니셔 기믹은 여기서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이 사이드 스러스트에 있던 그 커터 기믹 같은 것도 완전히 없고요. 딱 요렇게 무장이 단촐하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가동률 뭐 솔직히 스사노랑 뭐 판박입니다. 애초에 소체 부분은 뭐 거의 바뀐 게 없기 때문에 판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, 일단 어깨 뭐 앞 뒤로 어느 정도 유동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어깨 자체의 가동은 거의 안 되지만 이쪽 같이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. 팔꿈치, 네, 단일 관절로 의외로 잘 잡히는 이러한 팔꿈치 가동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허리, 네, 뭐 걸리는 거 없이 잘 움직이는 허리 가동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다음으로는 고관절, 네, 다리에 이 사이드 스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가동에 제약이 좀 있는 편입니다. 특히나 이게 또 볼관절이기 때문에 또 무작정 좌우로 벌릴 수도 없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. 벌리기 힘든 이러한 고관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, 무릎, 자, 무릎 가동, 네, 뭐 90도 가까운 네, 이러한 무릎 가동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. 다음은 발목, 발목은 이 상당히 독특하게 생긴 발 구조 때문에 네, 두 군데가 움직이면서 발목을 꺾을 수 있는 폭은 그래도 의외로 잘 나오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각각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외로 준수한 이러한 발목 가동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군요. 뭐 가동률 부분에서는 뭐 스사노와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러한 형태들을 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나저나 이놈의 제품 참 말을 안 듣네요. 자, 이렇게 가동률 살펴봤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기믹과 부속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믹으로서는 아까 봤었던 뭐 이 빔 차크람 이런 것들 제외하면은 솔직히 스사노에서는 됐지만 이 마스라오에서는 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. 예, 오히려 이게 더 이전 기체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 있는 형태라서 뭐 트라이퍼니셔 기믹이나 기타 등등의 기믹들이 다 사라져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. 그나마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머리 뒤에 선을 연결해서 강화하는 뭐 이러한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러한 조인트 홈 부분, 네, 뭐 이러한 요소라든지 뭐 요 정도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뭐 트라이퍼니셔도 사라졌고, 그리고 다리의 뒤에 있는 요
파츠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에 올려놓고 드는 상태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, 뭐 균형 잡기가 힘들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냥 내려서 이렇게 다리를 세우는데 지지하는데 뭐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뭐 전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해두는 게 더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, 뭐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파츠들 뭐 구성들이 또 있습니다. 뭐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러한 손 파츠와 액션용 손 파츠, 무장용 손 파츠 등 뭐 다양한 손 파츠들도 구성이 또 되어 있고, 여기에 이 제품에는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어디서 많이 본 스탠드 형태죠. 네, 스탠드 기둥이 두 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. 기둥을 꼽을 수 있는 것도 두 군데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뭐 간단하게 슬라이드 형태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형태. 각도 조절은 되지가 않지만 네, 파츠를 조합함으로써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높이를 맞춘다든지 뭐 이렇게 조합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탠드 구성을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뭐 HG용 액션베이스 1처럼 뭐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, 그래도 저렴한 가격대에 제품과 이 스탠드가 같이 들어있다라는 점, 네, 이러한 점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뭐 구성품까지 아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공식 포즈 따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오늘도 매뉴얼 준비를 해봤고요. 뭐 안쪽에 보시면 뭐 여러가지 형태의 이러한 액션 포즈들이 있습니다. 네, 특유의 팔짱 끼인 폼 잡는 포즈도 존재를 하고요. 뭐 여러가지 포즈들이 있는데, 빔 사배를 이용한 요 액션 포즈를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죠. 자, 양손에 각각 GN 빔 사배를 준비를 해주도록 하고요. 자, 다릴과 아워드 각각 손에 우선 장비를 시켜주고, 예, 저 포즈는 일단 양손으로 빔사배를 쫙 가르는 듯한, 예, 대쉬하면서 이렇게 쫙 베면서 가르면서 나가는 듯한, 예, 약간 그러한 연출 포즈죠. 거기에 맞춰서 빔사배를 가르게 쫙 펼쳐 주시고, 대쉬에 맞게 다리를 싹 굽혀서 똑같이 뭐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리 뒤쪽 마찬가지로 쫙 뻗어서 좀 맞게끔 조절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다리를 싹 조절하고 싹 해서 뭐 대략 이러한 형태로 쫙 벌어지면서 베어 나가는 듯한 뭐 이러한 연출로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를 이제 베이스에 올려서 좀 더 각도랑 세부적인 거를 다듬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이러한 형태에서 베이스에 올려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렇게 예, 빔사배를 쫙 베면서 나가는 이러한 포즈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. 색깔이 상당히 독특하고 눈에 띄고, 이 빔사배의 컬러가 더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뭐 나름 그럴싸한 멋진 포즈로 연출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기존에 등봉된 베이스를 쓰려고 했는데 각도가 좀 앞으로 많이 쏠리는 관계로 그냥 일반 액션 베이스를 이렇게 활용을 해봤습니다. 이쪽이 좀 더 편하게 전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자,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사노의 베이스 기체, 이해를 할 수 있는 마스라오입니다. 뭐 이상하게 마스라오를 강화해서 이 스사노가 되었는데, 제품은 오히려 스사노 쪽이 먼저 나온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. 기체 외형에서는 큰 변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뭐 스사노나 마스라오가 상당히 뭐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. 그나마 이제 특징적인 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은 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이러한 형상들은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.
다만 이제 스사노우에서는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들이 마스라우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뭐 트라이 퍼니처나 이러한 것들이 제거가 되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집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스사노우의 하위 호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. 물론 이제 마스라우의 독특한 색감이나 이 무장의 차이나 이러한 구성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약간 하위 호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.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No.